중앙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그러면서 그와 반대로 가는 것은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죠. 경도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북부 대개발 비전을 더 키우고 구체화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에 새로운 명칭을 공모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벌입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에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함께 30년 넘게 기다려온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얼른 진행이 되어서 딱 깔끔하게 북부와 남부가 나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기.